네, 안녕하세요. 저는 띵동이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허니비즈의 대표 윤문진입니다. 띵동이란 서비스는 배달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배달 서비스고요. 최근에는 싱싱이라고 하는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같이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 보조 배터리 공유를 하는 아잉이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띵동이란 서비스가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창업이었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하는 바람에 한 15년 전에 생계형 창업을 좀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의 더 창업 경험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띵동 서비스를 10년 전에 창업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공유 킥보드 서비스와 보조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못 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원하는 곳을 갈 실력이 안 됐었고 가진 능력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빨리 좀이라도 더 빨리 나가서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했었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운이 좋게 벤처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돼서 사회생활을 한 5, 6년 네,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창업한 이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자립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된 건데,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처럼 좋은 기관들이 사전 교육들을 진행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창업을 한 거는 약 15년 전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시작으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옷이라는 거는 매장에 가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는 좀 나름의 확신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게 초기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서 그 이후에 계속 창업할 수 있었던 용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띵동도 배달업이다 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좀 많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작을 했었던 게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선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큰 성취감이자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창업할 때 어떤 이름을 짓고 하는 게 제일 재미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띵동이라는 이제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이제 배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이 고객하고 처음 만나는 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봤을 때, 집을 방문해서 벨을 누르는 순간 고객하고 이어진다는 이제 의미로 이제 띵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원칙 중에 하나가 일단 브랜드 네임은 사람들한테 가장 잘 기억되고 잘 불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어서 가급적 두자나 세 글자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고요. 운영 중인 서비스 모두 다가 띵동, 싱싱, 아잉 이렇게 두 글자로 짓게 되었습니다.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뭐 드릴 말씀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띵동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한순간에 빠르게 성장했었던 기억과 경험이 있었는데, 10년 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선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나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한 1년여 만에 저희 소속 기사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대 중후반 소득을 올리시게 됐고, 10년이 지난 지금 후에는 저희 회사 소속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시게 된 게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성취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걸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뭐 많은 성취도 이루게 되지만 결국엔 헤어지는 과정에서 얻는 상처나 또 고통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결국 남아서 같이 힘을 함께 보태준 사람들로 인해서 위기도 극복하고 또 다른 성과들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는 저도 빨리 뭔가 유니콘 회사를 만들고 싶고 하루빨리 뭐 성공에 좀 부풀어서 기대를 하고 노력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또 지속가능한 회사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성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욕심이 그게 이제 열정으로 또 에너지로 전환돼서 회사에도 당연히 기여가 됐겠지만 오래가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항상 앞서서 될 일도 그르치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멀리 보고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창업하신 선배님, 동료분들도 창업은 연애다 또는 결혼이다, 자식과 같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면 개인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가 형성돼 있는 생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 개인에게 있어서 허니비즈라는 회사는 좀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한 첫 회사였기 때문에 애착도 있고 또 여러 애증이 섞여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생존이 우선이고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진 능력을 믿고 창업한 케이스라기보다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로 계속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게 됐고 그 과정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계속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인 시절, 지금은 이제 아저씨가 됐지만 청년인 시절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보면 내가 과연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시절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선택을 아예 좀 다소 걱정되거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는 식으로 지금까지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서 본인한테 맞는 적성도 찾으시고 진로에 대해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